무대 위의 카리스마 17년차 가수 박완규 허스키 보이스와 절절한 감성으로 정상까지 올랐던 그 그러나 이름 석자를 이 대중들께 알려줬던 고마운 노래인데도 그 당시의 편협함과 고집으로 노래에 제 진한 애정을 붙인 것 같아요. 음악에 대한 고집 때문에 찾아온 긴 시련. 대중은 그를 잊었습니다. 아이들을 방치하다시피 하고 애들 엄마한테는 제대로 생활비도 못 주고 마음이 병들어가니까 목까지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10년 고집이 꺾였습니다. 소리의 기운도 좀 깔리시고 신소리 많이 나시는데도 끝까지 음정박자를 찾고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그때 느꼈습니다. 노래를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제 마지막 남은 고집에서 벗어났어요. 대중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가수 박완규 씨를 소개합니다. 사랑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나보다도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만나서 가슴이 떨려 시간이 흘러가도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을 오직 내 사랑 그대 아름다운 이 순간 항상 지금처럼 너무 함께 행복하길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 좀 주시고. 네. 네, 노래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외모는 락커고 노래는 발라드예요, 지금. 네, 그런데 노래 분위기가 지금 참 밝고 부드럽거든요. 워낙 뭐 노래 잘하시니까. 그런데 전에 부르던 노래하고는 조금 달라졌다는 얘기들 안 하세요? 많이 하시죠. 근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노래 분위기가 좀 바뀐 이유가? 전에는 좀 뾰족한 남자였죠. 뾰족한. 지금 이제 뱃살도 좀 있고. 네. 턱살도 좀 있고. 좀 둥글둥글해졌습니다. 네, 역시 외모를 따라가나요? 그렇게 되나요? 오늘 그 하실 강연 주제가요. 남자의 자격이에요. 남자의 자격. 네. 근데 솔직히 남자의 자격보다는 네. 사람의 자격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자격. 네. 사실 그 사람의 자격이 뭔지 그게 명확한 게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네. 오늘 그러면은 박은규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우리도 해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조금은요. 자,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실까요? 저 가까이서 처음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 인상 어떠세요? 거짓말. 보통 방송을 통해서 저를 보셨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이 이거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은 건방지다. 그냥 지멋대로 사는 녀석이구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색안경이었습니다. 늘 이 색안경 예, 둘러싸여서 늘 세상을 덧칠을 해서 보고 이 눈빛을 여러분들께 제대로 보여드릴 수 없을 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한 인간으로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이 색안경을 제 41년 된 인생에서 이 색안경이 필요 없다라고 이제 색이 더 칠해진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네 자리를 찾으라고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저를 늘 패배자로 제자리에 그대로 앉혀놨던 그 모든 것을 깨뜨린 그 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나왔습니다. 저는 1973년생입니다. 그리고 이남 일녀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 별명은 어린 시절 제 별명은 천사였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실 때 우리 막내 천사라고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막내 아들인데도 어머니가 과자를 주시거나 사탕을 주시면 꼭 학교가 있는 형 누나 걸 먼저 놔두고 따로 떼어놓고 제 걸 먹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렇게 하면 귀여워하니까 우리 막내 아이고 너무 착해 우리 천사 귀엽다 하니까 제 삶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티 없이 맑고 해맑고 착하게 커오던 박한규가 갑자기 16살 나이 때 첫 번째 인생의 큰 요동을 맞았습니다. 저 공부 조금 했어요. 조금 했어요. 어릴 때부터 꿈은 법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는데도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아버지께서 안 시켜주셨습니다. 그냥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해서 빨리 취업해서 돈을 버는 게 우리 막내가 우리 집안을 위해서 해줄 일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원망스러웠죠.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냥 실업계에 진학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17살 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볼펜이 손에 안 쥐어집니다.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니었고 집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은 좀 커져갔고요. 그때 저에게 다가온 것이 음악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진학한 그 실업계 고등학교에 밴드 형들이 있었는데 보고, 와 멋있다, 나 저거 할래. 저거 보니까 가슴속에 있었던 답답증이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이제야 비로소 고백하지만 음악은 운명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저에겐. 그런 부모님께 대한 섭섭함, 서운함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예상외로 잘 풀려요. 인기도 많아지고, 뭐 제가 노래 부르면 뭐 아시죠? 뭐 여학생들 다 좋아하고, 제가 고3 때 학생회장을 했는데 선거 유세할 때 노래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혔어요. 당선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클럽 공연도 막 다녔어요. 제가 공연할 때마다 그 친구들, 그 미군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서 제가 출연할 때마다 매상이 너무 올랐답니다. 군대 가서도 훈련 받다가 몰래 숨어서 노래 연습하고 선임병들 눈 피해 가면서 창고에 가서 소리 지르고 했었어요. 그리고서 제대를 한 게 1996년도에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안이 좀 그렇습니다. 일찍 결혼하는 풍속이 있어요. 저도 이미 그때 결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1996년도에 그때 제대를 하고 나니까 바로 산업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청바지를 팔려고 백화점 가서 막 굴라. 지금은 살이 쪘지만 그 당시에는 허리가 23, 4인치였어요. 여성용 청바지를 판매했는데 제가 입고서 팔면 하루에 200장, 300장씩 팔렸습니다. 아, 장사를 할 걸 그랬나 봐요. 그렇게 돈을 벌던 시점에서 누군가의 연결로 1996년도 4월 달에 김태현 씨, 부활의 김태현 씨께서 저를 보러 오셨어요. 네가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면서. 네, 그랬습니다. 오디션 보러 와라. 보러 갔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 밴드 중에 하나인 부활의 오디션인데 눈 꼭 감고 제가 부를 줄 아는 노래, 그래 난 드디어 시험을 치르는구나. 눈을 감고 시험을 봤어요. 끝까지 불렀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김태현 씨 그 작은 눈이 하트로 변해 있었습니다. 야, 너 어디다 왔니? 너 어디서 노래하던 녀석이야? 네.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참여한 게 부활 5집 Lonely Night이라는 곡인데 아시나요? Lonely Night, Lonely Night. 아, 죄송합니다. 1997년도 8월 달에 이 음반이 나왔고요. 나름 히트를 한 것 같았어요. 이쪽에 가도 제가 불렀던 부활의 Lonely Night이 나오고 저쪽에 가도 나왔는데 생활은 별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1997년도에 제가 부활 Lonely Night으로 활동하면서 벌었던 돈은 연봉 230만 원이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뭔가 가시적인 성공이 보이지 않으니 이 부활 5집 불의 발견이라는 앨범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박완규가. 이게 제대로 된 음반인가? 이게 락인가? 론이나 이게 락이야? 이거 댄스 같은데? 하면서 김태현 씨와 부활의 김태현 씨와 저의 골은 깊어졌어요. 진짜 네 가지 없는 놈이었습니다. 그러고서 나갔어요. 돈 벌러 나가서 부른 노래가 천년의 사랑입니다. 천년의 사랑 혹시 아십니까? 그 노래도 히트를 했다고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제가 불렀는데 천년의 사랑 부르고 10년을 저렇게 살았습니다. 박완규 하면 떠오르는 히트곡은 천년의 사랑인데 왜 본인을 대표하는 천년의 사랑이란 곡을 부르고 가장 가난한 시절을 보냈어야 될까요? 그 부정한 동기로 시작했던 순수한 동기가 아닌 부모에게 반항하는 노래, 반항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음악이 결국 저 모습을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승의 등에 칼을 꽂고 배신을 했더니 저 모습이 왔어요. 세상은 이게 네 모습이야. 이게 지금 네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네 모습이야. 10년을 저를 저 모습으로 세상이 가르쳤습니다. 별짓 다 했어요. 어떻게든 노래해보고 음악, 제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음악 해보려고. 하지만 다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나만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서 무너진 채 음악까지 포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암흑의 시간 10년 나인미에 그때 찾아와준 사람이 김태원 씨입니다. 고생 좀 이제 많이 했지? 그래 이제 노래하자. 그 중에 제 인생이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놓게 한 방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의 자격 청춘 합창단이란 프로그램인데요. 저 프로그램 오디션에 참가하신 84 대신 노강진 할머님의 오디션 참가곡 종달새란 곡을 들으면서 그 아주 고집스럽고 딱딱하게 제 가슴 밑바닥에 늘어붙어 있었던 게 다 녹아내렸습니다. 첫 마디가 이러셨어요. 어떤 이유로 참가하셨습니까? 아, 제가 늦게 통합 전곡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소리가 제대로 안 나요. 화창하고 따뜻한 저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왕규야, 노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음악 이렇게 하는 거야. 인생 이렇게 사는 거야. 반성했습니다. 저때 나온 눈물은 감동의 눈물이 아니에요. 반성의 눈물이었습니다. 아, 내가 노래! 아, 소리만 질렀구나. 노강진 할머님 노래 부르시는 모습에서 들렸던 음색과 모습은 제 부모님의 굴곡진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그 당시에 힘드셨으면 저를 판사해야지, 판사해야지, 법관 돼야지 우리 아들 하던 저를 왜 실업계로 보내셨으며 어머니께서는 저를 천사라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아버지를 뜯어 말리지 못하셨을까? 부모님께서는 그런 아픔 저한테 숨기셨던 건데 노강진 할머님 노래에서 모든 걸 발견하고 저는 바뀌었습니다. 제 부모님께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저는 변했습니다. 한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나이 40을 넘겨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남을 욕하거나 인생은 한스럽다고 한탄한 노래가 아닌 힘들어하는 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노래, 그리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그런 권고의 노래, 충고의 노래 를 부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출발점에 선 박완규를 거울에 비춰볼 때마다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얘기 잘 들었어요.
이제 정말 안경 안 쓰실 거예요? 잠을 제대로 잘 못 잤을 때만 씁니다. 아, 그때만? 예. 네네네. 보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더 편안하고 얼굴이 더 잘생겨 보이세요. 네. 아, 이거 정말입니다. 이렇게. 강연을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남자의 자격도 사실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노릇, 자식 노릇, 남편 노릇, 성실하게 잘 하면 그게 바로 남자의 자격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고. 정말. 네. 이제 삶을 시작하는데 다시요. 네. 마지막 바람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아빠가. 네. 지금까지 방치해놓고 키웠던 제 아이들. 네. 아빠가 늘 그립다라고 얘기하던 아이들에게 방송에 많이 출연하고 돈 많이 버는 아빠가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아빠가 되고 네, 싶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얘기 잘 들었고요. 우리 박완규 씨의 이제 강연을 듣고 여러분의 그 또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박완규 씨의 남자의 자격 강연의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공감 온도는 자, 올라갑니다. 공감 온도 97도가 나왔습니다.